미인방명이라. 옛날에 누가 미인방명이란 말이 맞죠? 그쵸? 엄마가 딱 미인방명이네. 우리 미인들은 참 봤을 때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럴 줄 아는데 지금 내가 엄마를 보고 있으면은 별로 살고 싶지가 않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크고 또 불안하다. 내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불안하다. 제일 먼저 타고 들어오는 게 그게 먼저 타고 들어와. 자 이제 우리 웃으면서 본론적으로 점을 봅시다. 네. 엄마. 엄마가 그 신랑하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은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때 정리가. 아니요. 다 좀 내 말 끊지 말고 엄마한테 말을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왜냐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았지만 남남으로 산 지는 내 서른아홉 마흔 하나. 예. 그때부터 이미 신랑하고 나는 남남이었지 무늬마 부부였지. 예. 각자 따로 살아가야. 예. 그쵸? 네. 그래서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봤냐면 신랑은 신랑대로 따로 놀고 예. 엄마는 엄마대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돼버렸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쵸? 예. 어젯날에 그젯날까지는 내가 애기 돌보는 엄마였단 말을 하는 거고 예. 또 신랑 사랑을 받으면서 신랑을 믿으면서 내가 한 가정에 주부 역할을 충실히 잘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동턱, 산소탈 그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 네. 아마 산소를 이제는 내가 별로 살아봤자 뭐 10년이 살겠냐 예를 들어서 네. 20년이 살겠냐 네. 그런 마음으로 산소를 한번 다 정리한 것 같아. 아, 한 13년 무렵 한 12년 무렵에 정리를 싹 시아버지가 해버렸던 것 같아. 언니가 그때는 왜 시댁 신랑이 미우면 시댁이 밉더라고. 왕래를 안 하셨으니까 아마 에이. 몰랐을 거예요. 남남처럼 막 그랬잖아. 문유는 이왕 그때 언니 자신 이혼을 한 거예요. 에이. 도장만 그때. 안 찍었다 뿐이지 언니가 다른 내 신랑 두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쵸? 네. 도장 안 찍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으면 그게 이혼이지 어떻게 이혼이 아니야. 이거 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니도 살기 위해서 뭐 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뭐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신랑을 느꼈을 때 신랑이 되게 착실한 사람으로 들어와요. 정말로요. 네. 어쩌다가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삼축포로 빠져버려서 그렇지 너무나 신랑이 착한 사람. 언니만 끔찍하게 알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두 명이에요. 예. 아들들이에요. 아들, 딸. 딸이에요. 예. 그 딸도 아들처럼 이렇게 성격이 좀 맹랑했나 봐. 예, 그래요. 좀 아들 같은 딸. 예. 아들같이 들어오니까. 예. 두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끔찍하게 했어요. 예, 정말로 세상에 천하에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없는 것 마냥 너무 잘했어요. 예. 그쵸? 예.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쨌든 지금은 산 사람은 보이지가 않고 망자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망자로 보이는데 한 4, 5년짜 가진 걸로 보여요. 네. 응? 근데 이 아버지 다 지금 집안에 우리가 상례 저기 사자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집에 있어요. 사자가 뭔 말이냐면 내 12년부터 네. 7년, 6년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에 죽어나간단 말을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예.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굳이 아까 그랬잖아. 산소 잘 굳이 안 만져도 될 산소였단 말이야. 산소를 싹 파서 날려버렸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영들이 어디로 갔겠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뭐 어디가 아파서 가시는 게 아니라 급살. 어? 예를 들어서 순간 그냥 아침 눈 떴는데 그냥 돌아가셔 있더라. 어디 가다가 순간적으로 쓰러져서 가 있더라. 딱 지금 언니 자, 언니 집이 그 짝이야. 맞죠? 그 짝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무서워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상문이 오늘 닫아지냐 이 안 닫아지냐의 문제야. 어? 왜 그러냐면 신랑이 그 친구한테 좀 당했나 봐요. 아, 그래요. 직장 다닐 때 좀 당해서 좀 돈을 좀 못다가 언니 모르게 언니 모르게 돈을 좀 못다가 쓴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노름이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일명 그 착실하게 회사명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집에는 오지 않고 네. 그냥 노름에 빠져서 네. 노름에 빠져서 완전히 어젯날에 내 신랑을 없어주고 악마처럼 변해버린 내 신랑이 돼버릴 거야. 네. 그쵸? 네. 어? 애들한테도 그렇게 잘한 내 신랑이 옛날에는 애들 껴안고 애들하고 네. 놀러 데리고 다니고 네.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런 신랑이 자기는 네. 안 먹어도 네. 그런 신랑이 어느 순간 애들 또 쳐다보지를 알아버리게 되는 거야. 왜? 내가 급하게 그 돈 했던 것이 그게 찾아야 되니까 한 방에 노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노름 맞아요 그거요. 네. 노름에 미쳐서 내 가족을 다 순간적으로 응? 그냥 다 이렇게 저기를 해버린 거야. 응? 노름에. 이 신랑이 언제부터 그러냐? 39살, 38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죠? 네,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언니하고 이별을 시작한 것은 43, 그 무렵부터. 네. 42. 네. 그렇죠? 42. 응, 42, 43, 그 무렵부터 언니하고 완전히 네. 그냥 도장만 애들 때문에 찍어놓은 것 뿐이지. 완전히 이별은 이때부터 나는 나 갈 길 갈 거니까 너는 너 갈 길 가라.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노름에 완전히 탕진해서 내 스스로 그냥 그 빚을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않기 위함에. 아, 그런 거예요? 예. 내 자식들한테 그래도 언니가 나무 집에 가서 도장 찍고 살지는 않았지만 신랑하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신랑이 못 갚으면 다 네. 언니가 갚아야 되고 내 자식들이 훗날에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가 가스에 냄새가 나니까 가스 네. 가스줄로 가셨는지 매달렸는지 마지막은 내가 그렇게 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신랑이 집에서 가지는 않았다 그러시는데 그 지방에서 같이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 밖에 나가서 그 집에서 가시진 않았죠. 네, 방 안에서는 아니고 밖에. 그러니까 밖에. 네. 밖에서. 네. 어,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왜 이 말 내가 굳이 안 꺼내도 될 이야기를 꺼내냐. 왜 그러냐면 초상문이 지금 집안에 지금 6년 전에 돌아가셔. 급살로. 8년 전에 급살로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4년 전에 한번 돌아가셔. 지금 집안에 하나는 자식이 아파요.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이제 돌아간 이는 이제 그냥 돌아간 이니까 솔직히 여기서 나 굳이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답은 찾아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아가의 머리가, 애기가, 아가도 아니에요. 네. 이제 컸으니까, 우리 장남이에요. 네. 장남의 머리가, 한번 물어봐. 장남이 지는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애가 원래 우울해 있었죠. 네. 웃음이 하나도 없었죠. 네. 늘 우울해 있었고, 네. 늘 매일 스트레스 받았고, 네. 늘 근심해 있었고, 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삶의 의욕을 자체를 내가 생각을 안 했었죠. 우리 애기가.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기가 너무 신경이 골아서 우리가 머리에 점박이라 그래야 되잖아. 하얗게. 네. 애기의 머리가 온 머리가 점박기가 돌아가면서 점박기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보여요. 네 길지 말고 긴 것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박이를 한꺼번에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 수술해 놓고 또 안 무너지면 또 하나 수술해 놓고 안 무너지면 또 하나 수술해 놓고 나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엄마가 수술해 시켜본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우리는 문혁이 때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한 번 했고 또 한 번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이 더 남았어요. 두 번씩이나 더 남았어요. 예. 두 번이 더 남았는데 여기에서 아기가 이것도 항암하죠. 약을 계속 이제 복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약에가 취해서 예. 이 수술에 취한 수술은 할 만한데 이게 약에 취해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약에 취해서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한 것은 지가 마음을 스스로 수술할 때 난 살아서 나와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게만 조용히 마취 상태에서 가버렸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그 말 안 하던가요? 어쩔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이제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때 영 애기 이름이 영 네. 영 뭐예요? 애기 이름이 영자 들어가요? 네. 영민이에요. 영 뭐예요? 써드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영. 아. 동영. 아. 근데 여기서 이름을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어? 그럼 뭐 저기니까 지가 불러 온 게 아니니까 자꾸 영영영 나한테 그렇게 불러줘 누가 지는 아빠겠지 지는 아빠겠는데 지는 아빠가 이런 말은 해요. 지는 아빠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우리 집은 그런 병이 없대요. 네 병이 없대요. 희귀병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은 내 우리 집에 그게 유전의 병은 아니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 아들이 나의 고통을 내가 준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아빠를 잃어버린 스트레스에 너무 컸었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도 지가 말은 못했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컸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들었죠? 네. 그냥 아버지만 보고 살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까? 애기의 마음을 전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예, 저한테 엄마가 해본 적도 있죠? 예. 엄마가 아버지 죽였어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 있죠? 그냥 엉망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예. 엄마가 그냥 아버지를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사는 바람에 내 아버지가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려서 스스로 갔다. 그래서 애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애기 입장이고 그러나 신랑은 이렇게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도 그 말은 해요. 내가 그래도 당신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은 미안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나를 포기를 해버릴 줄 나는 몰랐었다. 물론 내가 삶은 잘못 살았다. 그 이야기는 하셔요. 삶은 잘못 살았지만 자기가 애들 볼 자신도 없고 언니 볼 자신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빚만 청산처럼 늘어나니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 빚을 안 남겨줄랴. 그 빚 남겨주면 내 아들이 갚아야 되고 내 딸이 갚아야 되고 자네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자네한테 권승 안 시킨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려는 내가 고생시킨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나서야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아버지로서 최악을 보여줬대. 최악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가 지금 그래. 그냥 자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 아이가 수술 안 한다면 꼭 수술하게 만들어주소. 내가 그 아이 옆에서 손잡아서 살펴시키게 만들어줄 거니까 내 아들을 내가 지켜줄 거니까 자네도 내 아들 살려주소.
차라리 그 지금 그러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내 아들이 우선인지 그 사람이 우선인지 낫지 않냐. 그 지금 그러셔. 밤마다 언니 지금 이 신랑 이름 불러요? 살려달라고? 어? 차라리 밤마다 나 이름 부르면서 영희 아빠 동인 뭐 영미 뭐 영미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애기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 차라리 맨날 맨날 그 이야기 부르면서 애기 이름 부르면서 언니가 그 애기 살려달라고 언니가 신랑한테 애원한다고 그래요. 마침 그만한테 대답해줘요. 네. 살려주신대요. 살려줄 테니까 3년 세월 잘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 마음에서 놓아버릴까 봐 애가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어? 네. 직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어? 그냥 어느 순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애기가 팬이 돼버렸어요. 어? 마음의 편이 됐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신경을 너무 이 머릿속에 온동지 아버지 생각밖에 없고 내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항상 할머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 애기가. 그렇죠. 어? 그 애기 살려달라고 오늘 아버지가 애원해요. 네. 나 살려준대 아버지가. 어, 네, 감사해요. 내가 우리 애기 무슨 인수 살려줄 거니까 2년만 잘 수술 시켜서 2년만 약 잘 먹는지만 봐. 언니가 그걸 시켜달래. 어쨌든 지가 약 넘기가 너무 곤욕스러워서 약 뱉어버릴 때가 있대. 목에 딱 나 장신 목 남 걸어버렸구나. 목에다가 아니 나무에 딱 목 걸어버렸구나. 줄로 해서 그건 아무튼 그런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애기가 또 더 이상 여기가 번지지만 않겠거라만 번지지만 않겠거라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셔. 그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그러셔요. 감사해요. 살려주신대요.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응? 살려주신다 그러는데 너도 죽고 싶고 얘기도 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 지금 그러셔요. 알아듣겠죠? 응? 응? 지금 언니는 이제 결혼해서 옛날에 첫째 내 남편이 행복했지 지금 남편이 행복한 건 사실 아니라고 그러신다고. 처음에 남편이 행복했다고 어? 처음에 그냥 성실했던 내 남편이 행복했다고. 맞아. 그쵸? 지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신다고. 어? 작년 수전에 재작년 수전에 애기 일지 잘못 까딱 잘못했으면 이미 어지럼집에 쓰러져서 저 세상 갈 뻔했대 한 번. 그쵸? 살려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밖에